그분의 며느리가 물을 가져왔사옵니다. 아바마마! 아버님의 며느리가 물을 가져왔사옵니다. 아바마마! 아버님의 며느리가 물을 가져왔사옵니다. 아바마마! 나오소서! 아바마마 나오소서! 아바마마! 아버님의 며느리가 물을 가져왔사옵니다. 아바마마 나오소서! 아바마마 나오소서! 며느리가... 사도세자와 정주의 능인 윤건릉이 있는 경기도 화성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 코스가 있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생전에 힘든 삶을 살고 떠난 사도세자와 그 아버지의 죽음을 어린 나이에 본 정조. 정조의 효심이 깃들어인지 융릉을 방문했을 때 정말 예쁜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지하철로 병점역에 도착하면 전보택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보택시는 방역조치도 잘 되어 있고 풍경을 보기에도 아주 좋았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용주사.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 만든 사찰로 왕궁 전에 용이 여의주를 물고 날아가는 꿈을 꾸었다 하여 용주사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가을 햇살도 좋고 풍경도 너무 예뻐서 여행하기 정말 좋았습니다. 예쁜 풍경을 즐기고 나오니 이렇게 택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선 왕릉 밥사 수첩에 두 번째 스탬프를 받았습니다. 윤건릉의 첫 번째 방문지는 사도세자의 묘인 용릉. 날씨가 이렇게 좋았는데 용릉에 도착하니 갑자기 비가 오고 슬픈 삶을 살았던 사도세자를 위로하는 듯 정말 예쁜 무지개가 떴습니다. 용릉을 뒤로 하고 정조 대왕의 릉인 건릉으로 이동을 합니다. 역사 여행지로 산책도 하기 좋은 윤건릉. 대중교통으로 여행할 수 있어 더욱 좋았습니다.